허벅지 피멍 4,800자 반성문.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. 최근 얘기고요. 방금 있었던 일인데 저 가해 선생님은 또 여교사라고 합니다. 예, 뭐 최 변호사님 저희가 너무 사진이 좀 보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요. 일단 체벌이라고 봐야 할까요? 폭행이라고 봐야 할까요? 그렇습니다. 이것이 그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자율형 사립고에서 여교사가 지난 6월 달에 남자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적 훈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진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생각보다 그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이제 체벌이 허용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상당한 정도로 해서 긴절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어떤 요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체벌도 정당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얘기에 그 따른다고 하면은 이 신문지 몽둥이로 해서 한 30에서 한 50대로 정도 때려서 피멍이 정도 들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단순한 체벌을 넘어서 이것은 학대 행위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추후에 그 이 서울 교육청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형사적인 문제까지 그 비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뭐 저희도 예전에 뭐 많이 맞아봤죠. 그래서 피멍까지는 모르겠는데 부종까지 좀 심합니다. 아, 그렇죠. 그런데다가요.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질이 좀 안 좋은 범죄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줄 자가지고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지휘봉 같은 거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하셨어요.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흉터가 이제 곧바로 바로바로 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이제 그거 가지고 뭐 문제 삼지도 않았던 그런 시기이긴 한데 이게 신문지를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저렇게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서 때리면요. 이게 상당히 굉장히 많이 맞지 않고는 사실 흉터가 안 남습니다. 그러게요. 예. 그래서 교묘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뭔가 본인이 이제 좀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또 누군가에게 듣고 학습을 해서 사실은 이거를 지금 제작을 한 거라고 좀 봐야 된다. 그리고 그러니까 체벌을 가하면서도 이게 나중에 증거로 안 남도록 나름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좀 악의를 가지고 한 것으로 우리가 좀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거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. 예. 신문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돌돌 말아가지고 여러 급으로 겹쳐서 했다는 거 이거는 일반 어떤 막대기나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. 밀도가 겹쳐서 높아지기 때문에 때리면 그래서 이제 부종이 생기고 이게 이 멍이 심하게 드는 거고요. 그래서 이런 신문지를 돌돌 말아가지고 여러 겹을 말아서 이 몽둥이 자체를 준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교육적인 목적의 어떤 체벌이냐 아니면 폭행이냐 여부는 두 가지로 판단하면 됩니다. 일단은 사적 감정이 개재됐는지 개입됐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두 번째는 잘못한 것과 체벌 사이의 어떤 그 비례관계 정도를 넘으면 이미 이건 폭행인 겁니다. 네. 그래서 뭐 이유 야를 막느라고 사실은 뭐 꽃으로도 아이들은 때리면 안 되잖아요. 예. 그 부분에서 이 교사는 아마 그저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. 예, 뭐 김 교수님 저희가 인사도 못 드려서 사건 사고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려고요. 예, 김 교수님 그런데 지금 현재 해당 교사에게 이제 어떤 좀 처분이 내려졌나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. 뭐 학교에서는 좀 처분을 내린 상태인 건가요? 일단은 지금 저 직무에서 업무에서 배제했는데 아마 담임 선생인 것 같습니다. 예, 그런데 이제 이건 정도가 지나치다. 이건 폭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. 예, 그래서 이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. 이거 뭐 이거는 처벌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예. 근데 저기 이제 뭐 반성문 이런 얘기도 반성문이 이제 원고지 4,800자. 예. 24장입니다. 그렇죠.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혹한 체벌을 하고 반성문을 쓰라 했을 때 그게 반성이 되겠습니까? 반발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. 사감이 있었느냐에 대한 그런 그 이 방증도 사실 이렇게 뭐 4,800자의 반성문 이게 교육적인 것일 수 있느냐는 거죠. 교육이란 이거 하나의 어떤 또 그것도 체벌이나 마찬가지잖아요. 그 많은 어떤 반성문을 쓰게 만드는 걸. 그런데 두 가지가 또 보이는 게 하나는 아까 그 몽둥이 말씀하셨지만 사이트에 보면 신문지 몽둥이 말기 방법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공유를 합니다. 지금 사람들이 아 이게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광고 문구처럼 완전히 그건 사실은 하나의 어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흉기라고 표현하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그 이 저기가 됐고요. 두 번째 이게 자유형 사립고죠? 자유고등학교인데 분위기가 생각이랑 또 달라요. 우리 이렇게 됐으면 이 학생이 불쌍하다. 그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
이 학급 내에서는 아니 원래 제가 학급 분위기를 흐렸어 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도대체 지금 이 학급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라는 궁금증이 지금 일 수밖에 없는 거죠. 예, 뭐 말씀처럼 지금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지금 그 교사가 담임 선생님이시거든요. 그래서 그 교사와 학생을 분리를 했고 같은 반 학생들이 너 때문에 이렇게 학급 분위기가 선생님도 배제되면서 불안해졌더라는 좀 진실도 듣고 있고 또 같은 반 학생들의 학부모님도 학교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해서 해당 학부모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 애가 맞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의 면학불이 헤쳐진다. 그러니 저 피해 학생이 오히려 더 불편하다? 참 이것은 참 우리의 민낯이 아닌가? 너무 자기 아이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? 그런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입시 위주 교육의 병폐가 딱 드러난 경우라고 좀 봐요. 그러니까 학생들도 결국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 자립형,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공부에 열중을 합니까? 이제 그런 거에 그것과 관련해서 나머지 것들은 절로 별도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.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마구 이렇게 마구잡이로 좀 이렇게 훼손이 되고 무시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. 예, 우리 사회의 민낯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. 예, 뭐 다른 영상 영상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. 보시면 여성이 막 도망을 가고 이제 남성이 뒤따라가서 이제 남성이 여성을 붙잡는 모습인데 따라오던 자동차가 여성이 길거리에 떨어뜨린 핸드백을 짚어서 그대로 도망가는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, 김 교수님. 예, 이게 59세 된 분들인데 참 나이 연세도 드신 분들이에요. 근데 아마 이제 한 세 번 정도 만나다가 서로 뭐 동거 관계까지 이제 이야기가 진전됐었는데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경위에서인지 모르지만 큰 싸움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성한테 흉기로 위협을 하니까 여성이 원룸 밖으로 나와가지고 도주를 하는데 쫓아가가지고 저 남성이 그 여성을 무차별 폭행을 해서 전치 7주 정도 났어요. 아이고. 네, 그러니까 엄청 때린 거죠. 그 사이에 이제 저 여성이 아마 그 가방을 떨어뜨린 것 같은데 지나가던 차량이 이 그 가방을 지금 가지고 도망간 케이스거든요. 그래서 경찰에서 그 가방 가져간 사람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사회에 아까 민낯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당시에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아무도 말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러게요. 차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아무도 안 말리는 거죠?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 범죄학 그 얘기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.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러는데요. 누군가가 제일 먼저 앞장서가지고 말리기 시작하면 우르르 몰려와서 말려주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. 그런데 아무 누구도 저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니까 아무도 안 나타났고 늦은 시각에 이제 신고했다가 또 연루돼가지고 귀찮은 조서 같은 거 받는 게 싫다. 이제 그런 그 의식이 작용하는데요. 저런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를 당하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제가 뭐죠? 지적을 해야 됩니다. 저기 빨간 옷 입은 그 여자분 신고 좀 해주십시오. 저기 노란 바지 입은 분 신고 좀 해주십시오 하고 지정을 해서 신고를 부탁해야지 그 사람이 부담을 느껴가지고 신고를 해주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. 그래서 누군가는 신고해주겠지 하고 그냥 그 누가 좀 전화 좀 해주세요 하고 막연하게 소리를 지르면 다 미루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실제 예. 그게 그 심리학 이론에 그게 있는 예, 케이스죠. 예.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? 모든 사람의 일은 아무 사람의 일도 아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어려울 때 누구를 딱 지정해서 아저씨 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.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벗어난 길인 그 길이고 지혜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우리 사회가 좀 민낯을 보는 것 같은데 선한 사마리아 법인가요? 저렇게 네.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